축과 단정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성장과 호흡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안면 성장과 기도라는 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 공기가 들어가는 우리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길, 영어로는 에어웨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식과 교정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정을 하는 치과 의사는 단순히 치열 교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가치를 높이는 의사 해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면 성장과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면 발달의 60%는 8세에 완성이 되고 12세까지는 90%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이 성장 발달의 조절과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 발달과 연관돼서 치과 의사와 아이와의 첫 대면은 빠를수록 좋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과 의사가 발견했을 때 성장 발달의 조절과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안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호흡.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호흡과 근육의 기능.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좋은 성장을 가져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치과에서 영양 이런 상태까지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 이 호흡과 연관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 크게 비호흡. 코로 쉬는 호흡과 구호흡, 입으로 쉬는 호흡이 있는데 정상적인 것은 비호흡이 정상적이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호흡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코로 숨을 쉬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바로 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것 때문에 안면 성장에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흡 관계를 도와주되 이것을 이비인후과적인 것도 중요하고 치과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발견하고 이비인후과적인 것과 잘 연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호흡이 코호흡, 구호흡이 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데노이드가 커지는 겁니다. 또 편도가 커지는 것. 또 이렇게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코의 중간에 그 벽이 있는데 벽이 삐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죠. 또 알러지가 심한 사람, 또 만성 상악동에 감염이 잘 되고 감기 잘 걸리고 계속 감기를 달고 산다든지 어릴 때 그런 경우에 계속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런 그 구호흡과 비호흡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한 이 구조를 몸의 구조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숨은 코를 통해서 이 인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는 코가 있고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여기를 갖다가 접형동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전두동이라고 그러고 또이 옆에서 여기 잘려서 안 나오지만은 이 양옆 코 양옆 광대뼈 쪽에 상악동이라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호흡기죠. 그래서 숨이 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코와 및코 주위에 있는 이런 걸다 부비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큰 공간들이 다 호흡기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먼지, 세균,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깨끗한 공기가 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이 많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공기가 이 기관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기 전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아데노이드라는 또 구조가 있어요. 이 아데노이드는 일종의 이 호흡기의 면역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임파구들이 모여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유스타키안 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랑 통하는 그 관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래서 이 귀까지도 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안 좋으면. 어떻든 이러한 구조들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이 아데노이드가 비대된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부풀어져 있죠. 여기도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아데노이드가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부닥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숨이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목젖 옆에 이렇게 크게 편도가 있습니다. 이 편도도 이 아드노이드와 같이 하나의 면역 기관인데 이것이 이제 비대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당연히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게 되면 결국 그숨 구멍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각종 먼지, 이물질, 세균들이 이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 상악동 등의 부비동을 거쳐 걸러지지 않고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 호흡기 점막에 유입되기 때문에 호흡기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귀에도 염증이 잘 일어나게 되죠. 아까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해가지고 유스타키오 관이 그이 호흡기 중간에 코 뒤쪽 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이드 비대는 사실 사진을 방사선 사진을 옆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데노이드를 이게 절제하느냐? 편도를 절제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꽤 있는데 보통 이 아데노이드가 편도는 왜 있느냐 하면 의학적으로 이 처음 태어나서 2년간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더라도 아이들 성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데노이드는 처음에 아주 작다가 점점 커져서 10살 내지 12살 때 최대 크기가 되고 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문제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중에 과다하게 비대해진 아데노이드가 바로 기도를 막아서 비호흡을 구호흡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숨 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다가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만성 피로감도 느끼게 되고, 사실 아데노이드 비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이드는 면역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처음, 초기, 생애 첫 2년간 정도의 기능을 하고, 그 이후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안면 성장 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이 혀가 뒤로 간다든지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진다든지 편도가 크다든지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2차원적으로 말고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아주 엄청난 그 공기가 유입되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안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게 되는데 입으로 벌여서 숨을 쉴 때에 물론
그 알러젠이나 먼지 세균들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호흡기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기, 전반적으로 염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또 숨구멍이 좁아지죠. 항상 부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혀의 중요한 이 문제는 혀가 밑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이 낮아지게 되면은 혀라는 것은 원래 위치가 이렇게 둥그렇게 쭉그돔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돔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위에 입천장을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혀가 딱돔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이 입천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위턱이 넓어지면서 벌어지게 되죠.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혀가 이 입천장을 제대로 이렇게 자극을 위로 안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좁아져요. 좁아지고 뺨이나 이런 입술 뺨의 근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가 더이 힘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혀는 앞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거든요. 앞으로 나가게 되면 또 여기를 앞니를 치게 되죠. 앞니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입이 더 뾰족해지고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가 좁아지면 아래턱이 좁아지니까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발달을 잘 못합니다. 갸름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작은 얼굴이 될 수도 있지만 얼굴이 갸름해지는 정도로 끝나게 앞이 튀어나오게 되죠. 많은 돌출의 원인이 바로 이런 호흡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살게 되고 턱의 방향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줘야 되는데 수직 방향으로 많이 자라게 돼요. 턱을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게 되면 수직 또는 어떤 경우는 또 후퇴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이 돌출된 형태가 되기 쉽죠. 그리고 결국 이 돌출도 돌출이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도 자꾸 말라가지고 입술이 마르고 입술이 숨을 더잘 쉬게 해서 입술이 들리고 여러 가지 안면이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아데노이드 페이스라는 말도 쓰는데요. 아데노이드가 커진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는 이 광대뼈가 정상적인 으로 크고 잘 발달이 돼야 되고 치아도 고르게 되죠. 그리고 얼굴도 정상적으로 갸름하기보다는 건강한 넓이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 아데노이드 페이스가 되면 다시 말하면 부호흡을 가지게 되면 이 악궁 성장 이 위턱이 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턱은 위턱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거든요. 좁게 되기 때문에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해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광대뼈는 쪼그라들고 옆모습을 봐도 이렇게 이 코가 딱 이렇게 오똑 선게 아니라 이좀 코가 발달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들창 코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눈은 이렇게 초점이 항상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시기 때문에 피도 산소 공급이 적어서 좀이 건강하지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 이러한 얼굴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숨을 더잘 쉬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보통은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잘 관찰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평상시나 잠을 잘때 입을 잘 다물고 자고 있는가. 그렇다면 굉장히 코가 건강하고 좋은 거죠.
또 입술이 평소에 말라고 마르고 갈라져 있지 않나. 잇몸 벌겋이 부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구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이마가 약간 뒤로 젖혀 있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지 않나. 편도선이 자주 붙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얼굴이 성장하면서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안모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에 실제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좋은 것이 코 세척하는 건데, 그것은 다른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